여러분, 펜들레이로우는 바벨로우와 다른 운동이고 사실 스쿼트의 보조 운동으로 개발된 운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펜들레이로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펜들레이로우의 역사부터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펜들레이로우는 현재 역도 코치인 글렌 펜들레이라는 사람이 만든 운동이긴 한데, 실제로 이 운동을 만들 때는 파워리프팅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글렌 펜들레이의 고민이 뭐였냐면, 자기는 하체는 너무 강한데 스쿼트만 하면 상체가 무너져서 이 상체 보강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자기는 스쿼트의 보조 운동으로 이 펜들레이로우라는 걸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했었는데, 스쿼트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다리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 상체만 안정화가 잘 된다면 스쿼트는 쉬워진다라고 몇 번 말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의미에서 글렌 펜들레이라는 사람은 펜들레이 로우라는 걸 개발했다고 해요. 근데 왜 이 펜들레이 로우가 현시대 약간 그 등 운동 중 메인 운동이 하나가 되었냐라고 하면, 글렌 펜들레이 코치가 실제로 역도 선수들을 이렇게 코칭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Strong is strong. 그러니까 강한 건 강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인즉 펜들레이 로우를 해서 강해진 내 등은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강함에 도움이 될 거라는 뜻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등의 전반적인 발달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상체의 강한 강직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펜들레이 로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펜들레이 로우는 strict barbell row, 그러니까 치팅을 쓰지 않는 바벨 로우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오늘 저랑 같이 펜들레이 로우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펜들레이 로우 할 때는 바벨에 이렇게 서주시고 상체를 숙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관절을 접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상체를 인사하듯이 이런 식으로 접어서 세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 신체 구조에 따라서 조금 다 다르게 세팅을 해야 되니까 두 가지 방법보다 분명히 다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를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엉덩이를 뒤로 쭉 뺀 다음에 허리를 곳곳하게 펴고 바벨에 손을 잡으면 되는데, 이때 바벨에 손을 딱 잡았을 때 상체가 이렇게 지면과 수평을 이루는 높이에 내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다리가 짧고 팔이 긴 사람들은 이 자세가 너무 편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팔이 짧고 다리가 기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 자세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바벨 밑에 블락 같은 거를 좀 추가해서 원판을 추가하셔도 되고, 높이를 조금 올려주시면 조금 더 세팅이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신체 비율에 맞게끔 이 높이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 다시 고관절을 쭉 빼서 상체를 이 지면과 수평으로 만들었을 때 바벨이 편안하게 잡힌 높이로 되게끔 세팅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서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허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복압을 딱 가득 채운 상태에서 다시 엉덩이를 뒤로 빼고 바벨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실 스트릭 바벨 로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당기면 되는데, 이때 잘 보시면 이 바벨이 위치한 지점이 내 배꼽간 사실 좀 먼 명치 부분에 이렇게 바벨이 있습니다. 내 명치나 명치보다 살짝 아랫부분에 이렇게 있게 되고, 그 상태 그대로 그쪽을 향해서 직선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사실 펜들레이로우는 굉장히 간단한 동작입니다. 그냥 내 상체를 지면과 이렇게 수평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대로 당기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뭐냐고 하면, 우리가 보통 그립을 좁게 잡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팔꿈치가 아무래도 내 몸쪽으로 이렇게 붙으면서 따라 올라오죠. 이러면 내 광배근의 사용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팔을 조금 그립을 넓게 잡게 되면 내 팔꿈치가 45도 정도 방향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등 근육이 사용되면서 내 등 근육 중에 뭐 승모근, 그 다음에 뭐 능형근, 그 다음에 후면삼각근 같은 좀 등 상부 쪽의 근육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펜들레이로우의 이 탄생 배경과 조금 더 적합한 방법은 이 상체의 강직도를 위해서 그냥 그대로 조금 팔꿈치를 벌린 채로 그립을 넓게 잡고 이 상부 쪽으로 당겨주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바벨로우와는 다른 운동으로 좀 구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벨로우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상태에서 좀 광배근의 신전 기능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당겨서
광배근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팔 그립이 좀 좁은 상태에서 팔꿈치가 내 몸 쪽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조금 더 광배근이 사용이 많이 된다면 펜들레이 로우는 애초에 숙여놓고 팔을 넓게 벌려서 등 상부 견갑을 접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수행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펜들레이 로우가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바벨 로우와 또 다른 운동으로 분류를 지으면서 우리가 등 운동을 조금 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펜들레이 로우를 할 때 그냥 벤치프레스의 역동작, 벤치프레스는 이렇게 해서 민다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당긴다라고 생각하고 하체만 세팅을 해놓고 바벨을 잡고, 바벨을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넓게 잡고 벤치프레스만큼 그대로 그냥 벤치프레스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당겨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스트릭 바벨로우는 수직으로 그냥 내 명치나 명치 아래쪽에 당겨주면 되고, 벤치프레스 역동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견갑을 이런 식으로 접어주는 운동이다. 그래서 등 상부의 전반적인 강직도와 상부의 수축감을 줘서 등 상부를 단단하게 만드는 운동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이 펜들레이 로우에서 정말 흔하게 보이는 실수를 통해서 자세를 조금 더 가다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로, 진짜 이게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보이는 실수인데 펜들레이 로우에서 너무 많은 고중량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고중량을 다루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펜들레이 로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릭 바벨 로우입니다. 그러니까 치팅을 쓰지 않는 바벨 로우인데 이게 무게가 무거워지다 보면 치팅을 쓰게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얘가 무거우니까 여기서 지금 못 들죠? 못 드니까 내가 다리로 들고 거기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요. 진짜로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무거워지면 약간 이렇게 다리로 다 이거 보면 다리로 이만큼 다 들잖아요. 그래서 다리 운동이 거의 돼버립니다. 등의 수축감은 거의 느끼지 못한 채 오히려 허리는 점점 위험한 포지션에 가져다 놓은 상태로 바벨을 당기려고 하다 보면 허리가 조금 더 부담이 가고 정작 운동돼야 될 등은 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펜들레이 로우를 할 때는 항상 무게 설정을 잘 하셔서 내가 정말 스트릭하게 정직하게 그냥 이렇게 당길 수 있는 무게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너무 무거운 무게를 다루려고 하지 말고 항상 정자세를 할 수 있는 무게로 연습을 해라 입니다. 그리고 이제 펜들레이 로우의 두 번째 흔히 보이는 실수는, 이건 사실 바벨 로우와도 똑같은데 또 이 흉추의 사용입니다. 이 흉추를 또 제끼면 자극이 굉장히 좋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흉추를 까제끼죠. 아,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펜들레이 로우는 상체의 강직도를 만들기 위한 운동입니다. 상체가 꼿꼿하게 버티는 능력을 만드는 능력이지 이거를 꺾는 연습을 하는 운동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꺾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허리가 개입이 되고 허리가 아작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을 보고 펜들레이 로우를 배우시는 분들은 그냥 상체는 무조건 고정이고 그대로 등으로 견갑이 접힌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그냥 명치 쪽으로 이렇게만 땡기는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펜들레이 로우에서 보이는 세 번째 실수는, 뭐 사실 실수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제 개인 기준에서는 이걸 실수라고 바라보는데, 바벨 로우와 펜들레이 로우가 같은 운동이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바벨 로우는 사실 그립의 너비가 좀 좁게 잡아서 배꼽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내 광배근의 사용이 많은 운동이라면, 펜들레이 로우는 내 상체를 숙여놓고 그대로 수직으로 당기면서 내 등의 상부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두 운동은 타겟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의 방향성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운동을 구분 짓지 않고 같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펜들레이 로우에서 대각선 배꼽 쪽으로 당기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배꼽 쪽으로 당기려고 하면 이미 여기서 걸리죠. 그래서 모션 자체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약간 애매한 동작이 되죠. 애매한 동작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다리로 들고 배로 당겨요. 근데 이게 무거워지면 어떡하냐, 그냥 다리로 들어요. 약간 다리로 그래서 결국에는 등의 자극도 못 느끼고 다리 운동만 열심히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뭐 여기까지는 괜찮다 싶시다. 여기까지는 뭐 등에 자극이 잘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최악의 문제는 여기서 배까지 당겼어. 또 놓을 때 얘가 훅 나가면서
이렇게 허리를 굽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펜들레이 로우는 여기서 그냥 허리에 개입 없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상체를 들고 배꼽 쪽으로 당겼다가 얘가 나아지는 순간 허리가 이렇게 말린다고. 그래서 허리에 다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 운동은 스트릭 바벨 로우입니다 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운동은 굉장히 정적이게 그대로 수직 운동, 직선 운동, 직선 운동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지는데, 그러면 이 펜들레이 로우의 동작을 한번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바벨의 발 중앙을 이렇게 맞춥니다. 그리고 상체 세팅은 두 가지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는 고관절을 뒤로 쭉 뺀 상태에서 상체를 숙여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팔을 잡는데 팔은 조금 생각보다는 어깨 너비보다 넓은 너비로 잡아주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 기준으로 벤치프레스 너비 정도로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벤치프레스 너비를 잡으려고 하는데 손이 안 잡히면 저처럼 이렇게 블락을 하나 깔아주시면 좋고요. 그 상태 그대로 바벨을 잡은 상태에서 공기를 들이마셔서 배에 복압을 가득 채우고, 그때 이제 이 바벨이 내 명치 쪽에 그대로 이렇게 올라와야 돼. 명치나 명치 조금 아래쪽에 그대로 이렇게 일직선이 돼야 되고, 나는 그냥 거기를 향해서 그대로 당길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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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이 운동은 가벼울 때는 저처럼 당기고 놔주는 것까지 버텨주면 좋고, 무거워지면 그냥 당기기만 하시면 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운동은 만약에 내가 10번을 한다고 치면 10번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을 10번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하고 호흡 가다듬고 호흡 잡고 다시 호흡 잡고 하셔야 이 복압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내 등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올리면서 제대로 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횟수에도 욕심내지 말고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꽂아 넣는다는 생각으로 이 펜들레이 로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펜들레이 로우는 등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올려주고, 당연히 이렇게 당기는 운동이니까 등 상부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서 후면삼각근, 뭐 승모근, 능형근 할 것 없이 등의 상부가 다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걸 당연히 많이 하게 되면 벤치프레스의 역동작이기 때문에 벤치프레스도 기가 막히게 또 중량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요거를 많이 하면 등의 강직도가 세지기 때문에 데드리프트에서 또 이 똑같죠? 데드리프트 자세에서 내 상체가 무너지지 않게끔 도와주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펜들레이 로우는 바벨 로우와 구분지어서 내가 등에 광배근 좀 하부를 할 건지 아니면 상부를 할 건지에 따라서 운동 종류를 잘 선택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글렌 펜들레이라는 역도 코치가 만든 펜들레이 로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 안녕 여러분. 아, 힘드네.